2017년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적으로 격변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은 혼란과 갈등을 풀어야 하고 갈수록 얼어붙는 경제를 살리는 일 역시 난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 퇴진을 놓고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러다간 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연초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심리가 계속되고 또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정치권 스스로가 혼란을 극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 대망론과 맞물려 진보 진영엔 안희정 충남지사가, 보수 진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정치권 전반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개혁 또 사회 전반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비전과 또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전망은 어둡기만 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AI 여파에 불경기까지 겹쳐 밑바닥인 서민 경제를 책임질 경제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달라진 2017년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